크리메이커 TV 제5화 크리메이커 올드 앤 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메이커 TV의 BJ 금빡빠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제가 이틀 연속 방송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가능한 이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더위 안 먹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말씀드린 대로 크리메이커 올드 앤 뉴 입니다. 바로 크리메이커 이제 1.0과 2.0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와블가의 전쟁 2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2편을 찍는 이유는 이게 2.0이 사실 이제 와블 개선하기 위해서 좀 탄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뭐 렌더를 한 저희 사진을 보시면 1.0이 아니라 사실 1.4 버전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할 때 가장 유의하는 부분이 바로 호환성입니다. 이게 기존에 구매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파트만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의 업그레이드와 달리 뭐 두 개가 생김새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게 아크릴부터 배드판까지 다 바꾸셔야 되거든요. 1.0에서 2.0 가는 거는. 그래서 그건 뭐 업그레이드 개념이 아니라 사실 좀 뭐 새롭게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메이커 1.0은 2016년도 7월 1일에 출시되었고 지금 2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크리메이커 2.0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27일에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4월 27일이 사실 좀 상징적인 날입니다. 이게 직원들 몰래 제가 좀 의도했던 것도 있는데 바로 우리 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죠. 이게 제가 뭐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빠르게 좀 종전 선언이 되고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섬나라인데 맞죠? 이게 대륙으로 빨리 육로가 좀 열렸으면 해서 저희가 요 날짜를 공개 날짜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아마 육로가 열리면 뭐 크리메이커 가격도 그 이제 중국의 뭐 ANSR 수준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뭐 3D 프린터 시장 자체는 지금보다 훨씬 더 활발해질 거예요. 네. 오늘도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크리메이커 1.0과 2.0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트루더 부분입니다. 익스트루더 부분. 네, 크리메이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었던 큰 기어를 없애버리고 요렇게 새로운 익스트루더를 만들게 되었는데 네, 요거는 제가 직접 실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가 잘 안 맞네요.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2.0 버전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1.0 버전인데 제가 자리를 잠시 옮기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2번 카메라를 좀 켜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익스트루더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서, 이제 뭐, 익스트루더 변경이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내부 구조를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했죠. 요게 이제 기존 버전. 이게 신규 버전. 필라멘트가 요거는 들어가는 게 안 보여요, 사실. 맞죠?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삽입되는지 잘 보이고, 여기 제가 온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온도를 프리페어로 가서, 됐고요. 지금 내부 온도가 30도인데, 뭐 30도 정도면 요즘 날씨에 굉장히 네. 시원하게 있는 격이죠. 자, 익스트루더 자체가 요게, 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조금 사용자 입장에서 쉬워요. 이거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사용하는데 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요거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어가 있죠. 요 기어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사용이 불편했던 점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기어가 이제 단일 압출 기어만 있고, 이거는 이제 기어를 두번 사용하죠. 얘가 돌고 얘를 돌리면서 압출이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온도가 다 올라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뭐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가 편하다는 것 외에도,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 기어가 말씀드렸지만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마찰음 같은 게좀 많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기존이래 2.0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요거는 200도까지 다 올라왔네. 한번 보세요. 요 압출시키려면 얘는 위에서 그냥 쭉 누르면 밑에 부분 나오죠. 이렇게 압출이 되고요. 맞죠? 요게 지금 제 필라멘트가 없네요. 끼워놨어야 되는데. 자, 얘를 조금 잘라서 보면, 자, 1.0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게 필라멘트를 넣는 것도 좀 쉽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거의 필라멘트 끝부분을 제가 잘라서 쓰기 때문에 집어넣으려면 이렇게, 예, 이렇게 올곧게 펴야 되고, 얘를 뚜껑을 열고요. 맞죠? 얘를 기어를 돌려야 됩니다. 기어를 쭉 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라이브 같은 걸로 밀어주고, 네, 이렇게 물려서 다시 뚜껑을 닫아주시고 기어를 돌리시면 쭉, 자, 얘도, 자, 압출이 되죠. 기존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었네요. 자, 압출이 됩니다. 이렇게 압출이 쭉 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 맞죠? 네. 이런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압출량만 따지자면 사실 얘가 훨씬 좋아요. 기존 모델. 왜냐면 얘는요, 보세요. 얘 보이죠? 필라멘트가 이미, 이게 이제 호버드 볼트라고 하는 볼트가 있는데요. 이제 홈이 파져 있는 볼트인데, 이 베어링 그 아이들러, 얘 아이들러를 깡 물려놓으면 얘가 그냥 들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냥 필라멘트 빠져요. 맞죠? 잘못 보신 분이 있는데 필라멘트가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이제 그, 여기 있는 뭐 아이들러의 스프링 힘이라든지 이런 게좀안 맞으면, 그 제가 카페에도 최근에 글을 올려놨는데 슬립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슬립 현상. 그러니까 압출 기어에서 필라멘트가 그냥 밀려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압출량, 압출 정도 이런 것만 따지자면 이제 요 파트보다는 자 호버드 볼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제 이 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 프린터뿐만 아니라 이런 기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유지보수가 간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처럼 저희가 처음에 채택했던 건 사실 그냥 기어의 모습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칼라 프린터 개발하면서 좀 보니까 얘로는 안 돼요. 칼라 프린터가. 왜냐하면 굉장히 칼라 프린터 같은 경우에 필라멘트 3개가 들어가죠. 제가 뭐 영상도 중간중간 올려놓고, 그 지금 뭐 거의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 호버드 볼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리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필라멘트 3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 이제 리트랙션 같은 거를 빨리 회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다 밀립니다. 아까 제가 뭘 했었냐면, 얘는 보세요. 그냥 이게 X축 자체를 들어버려요. 그만큼 필라멘트가 그냥 꽉 물려있다는 거고요. 얘가 돌지 않으면 압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얘 보세요. 얘는 필라멘트 잡아당기면 그냥 조금 들렸다가 빠지죠. 필라멘트가 쭉. 네, 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둘 중에 뭐가 좋냐 이러면 그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선택에 맡기는 거고, 네, 저희가 어쨌든 2.0은 조금 유지보수적인 면을 더 강조를 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구조를 좀 바꿨어요. 지금 이게 둘다 오토홈이 된 상태는 아닌데, 그냥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그 저기 뭐지? 네, 신규 익스트루더를 사용할 경우에 Z축 높이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위로. 160만큼. 얘는 120만큼밖에 안 돼요. 120만큼. 네, 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펌웨어. 요 껐다 켜볼까요? 껐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껐다가
이렇게 켜면, 네, 펌웨어 1.1.6, 뭐, 이제 그 마를린 펌웨어로 치면, 이제 1.1 나오기 전과 나온 후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뭐 1.1부터 지금 1.8, 아, 2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뭐 보지는 않고 있지만, 뭐 1.6과 1.1, 1.1과 1.8, 뭐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데요. 그, 저희가 1.1.6으로 업그레이드 한 이유는 그 메쉬 레벨링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카페에 글을 올려놨는데, 메쉬 배드 레벨링을 1.1.1 버전에서 사용하다 보면, LCD가 화면이 그냥 꺼져버리기 때문에, 네. 그거 좀 버그죠, 버그. 버그인데 아직 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봐도. 네, 어쨌든, 그것 때문에 1.1.6, 그리고 칼라 프린터도, 뭐, 칼라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뭐, 그것도 아무래도 조금 나중에 나온 펌웨어가 좀 더 그냥 그쪽으로 좀 이제 펌웨어적으로 좀 많이 디버깅이 되어 있지 않나 해서 1.1.6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이고요. 또 차이가 있죠, 차이가. 이번에는 요거 배드판에 블럭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 여섯, 일곱, 여덟 개고 이거 1.0 같은 경우에는 10개예요, 10개. 네, 요거 바꾼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조립을 조금 더 쉽게 했고요. 지금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늬로 그 문양을 그러니까 배드판에 둬서 뭐 찾아서 조립할 수 있게 한 거고,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번호를 그냥 매겨놨습니다. 숫자를 표기해서 조립성을 향상시켰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조립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자, 1.0 같은 경우에는 Z축 평판, 이 평판을 지금 여기 있는 볼트로만 고정을 했고요.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다 체결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 아크릴판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렇게 체결 방법을 추가를 했다는 것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제 제가 보여드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안에 떨어져 있었네요. 같은 모양 그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Z축 평판 체결, 네, 세 개로 변경한 거. 그리고 볼부싱도 있어요. 볼부싱. 자, 보세요. 기존 1.0 버전은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체결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케이블 타이가 좀 늘어짐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볼부싱이 좀 흔들거렸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보이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보이고. 자, 그런데 2.0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트, 자, 이걸로 보여드리면 안 되는구나. 네, 이쪽 보시면 이게 클램프 형식으로 이렇게 두 개 딱 꽉 잡아버리죠. 네, 이렇기 때문에 그 볼부싱이 흔들리는 요 구간도 보시면 보이죠. 네, 볼부싱이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또 와블에 영향을 안 주려고, 네, 변경을 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저번 시간 끝에 말씀드렸던 이 벨트 있죠, 벨트. 요게 그 우리 카페 별반님께서 좀 의견을 주셨던 사항이에요. 처음에 와블이 생겨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왔다 말씀을 드리다가, 네, 요렇게 체결하셔서 저희가 강제로 좀 도용을 했는데, 네, 보시면 여기 그 이제 와셔를, 자, 1.0 같은 경우 이거 전원을 일단 끌게요. 전원을 끄고, 이 코드는 어딨냐, 얘를 뽑아보겠습니다. 전원도 끄고 됐고, 자, 1.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만요. 자, 요 벨트 고정 보면 와셔를, 큰 와셔를 하나만 썼어요. 하나만 썼고 지금 2.0 같은 경우에는 와셔를 위아래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축이 이동함에 있어서 벨트가 뭐 접히거나 뒤틀리거나 이런 현상을 방지를 했습니다. 네, 벨트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 벨트의 영향이요, 한쪽 결에 진동이 생기는 현상이 가장 영향을 많이 줍니다. 벨트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에는 아예 조립 방식을 좀 바꿔서 변경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 이거 외에는 뭐 Z축 평판에 뭐 여기 보시면 리미트 표시 잘 보이는데 표시해 놓은 것도 있고, 또뭐 있을까요? 뭐 X축 원래 그 조립 방식을 변경했는데 이건 다시 2.0 버전으로 갈까요? 1.0 버전으로 갈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X축을 미리 조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띄우는 형식이었고, 자,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X축 그 로드 요거를 만들어서 그냥 한쪽 꽂고 그 도금봉 집어넣고 얘로 딱 다시 네, 체결해주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2.1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기존처럼 그냥 X축 조립하고 넣는 걸로 이렇게 할 거고, 요 부분 제가 말안 했는데, 요 와블도 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 가이드캡 있죠, 가이드캡. 가이드캡도 요거는 지금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거의. 근데 지금 이거 어제 보여드렸는데 2.0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직사각형 형태죠. 그래서 그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부에서 헛돌 수가 있어요. 잘못, 그러니까 편심이 정말 심하면. 근데 그거 자체도 헛돌지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 바꿔놓은 것도 있고요. 자, 요 정도, 그 필라멘트 거치대 뭐 변경했고, 아두이노 거치대도 바꿨는데, 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 버전에서 또 다시 바꿀 겁니다. 지금 2.1에는요, 지금 제가 저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답터를 쓸 거기 때문에 아예 그 아두이노 케이스를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아예 선을 다 숨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 뒷부분에 원래 위치시켜 두게 했는데, 지금 제가 2.0 버전을 조립하고 선 정리를 자꾸 안 하는 이유는, 이게 2.1 버전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두이노 케이스를 만들 거예요. 아답터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케이스를 두고 그 모든 선을 한쪽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1.0하고 2.0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 앞서 언급했지만 뭐2.1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다른 작업 외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뭐 변경했던 부분이 뭐 문제를 낳기도 하고, 잠깐 X축 이야기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게좀 있어서 지금 빠르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세상에 완벽한 기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무슨 뭐 새우깡도 아닌데 자꾸 손해가요. 요거 해놓으면 저거 문제 생기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거 그 부분 자체를 뭐 좋게 보실 수도 있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망하지 않는 한뭐 크리메이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드릴 거니까 뭐 크리메이커를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은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서는 이제 와블가의 전쟁 2, 요 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 압출불량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